반야심경, 반야심경의 감춘 뜻을 밝혀 드립니다. 돌리는 것 같은 마음의 글,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돌리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터운 마음의 글입니다. 관자재 보살, 본다 스스로 있다, 뱉은 침 덮는 민초, 언덕에 낳는 민초. 보살의 뜻은, 이 보살의 글자를 파쇄를 해서 보면, 뱉은 침 덮는 민초가 됩니다. 일베의 더러운 악행들을 치유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덕에 낳는 민초, 즉, 아리랑 고개. 인류가 발전 도상에서 이때에 역사가 펼쳐지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고개에 낳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가는 깊음을 돌리는 것 같은 물결의 금을 빽빽히 두터운 때다. 조견 오은 계곡, 비추어 본다. 전을 쌓는 모두는 비었다. 저는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모두는 비울 망원입니다. 도 일체의 고액, 법도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재앙이다. 살이자, 집의 이로운 아들, 집이 이로운 아들, 즉 기존의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책불 이공 공불 이색, 빛이 아님은 다르게 비었거나 비우지 않은 다른 색이다. 이 진리의 철학이 빛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비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진리의 가르침을 빛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빛은 곧 바르게 비움이며 비움은 곧 바른 빛이다. 마음의 비움은 바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워 열려 있어야 빛의 진리를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상행식 여보여시, 받아서 생각하여가는 알미다. 또 돌아와 같이 바르게 합니다. 일단 받아보고 생각해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 집의 이로움의 아들은 바른 모두의 법으로 비워 형상을 안이나게 하고, 불감불멸 불구부정부증, 안이 덜고 안이 멸하게 하고, 안인 때로 하여 안이 깨끗하게 하고 안이 더하는 것이다. 집의 이로움의 아들은 바른 모두의 법으로 마음을 비워 출산하지 않음으로 한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다. 더럽지 않으면 안이 깨끗하게 하듯 안이 출산하니 안이 죽게 된다. 이것이 영생의 법칙이다. 계속 출산만 하고 죽지 않는다면 이치에 맞지 않다. 자신이 계속 살아가는데 출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바른 연구는 빈 중간에 없는 곳을 없이 받음을 생각해가는 알미다. 바른 연구는 비어있는 곳, 38선의 자하도 없는 것을 받아가짐을 생각해가는 알미다. 이것은 한반도가 현재 남북으로 휴전선을 경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지역에 하늘에서 감춘 부지가 있습니다. 북쪽 땅이 약 300km평방미터, 남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약 300km평방미터, 합해서 약 600km평방미터가 되는데, 이 부지를 남북으로부터 치해법권적으로 위임을 받아 인류 구원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불교도가 앞장서
이루어야 할 역사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르시어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무한 이비서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없는 눈, 귀, 코, 혀, 몸의 뜻은 없는 색, 소리, 향, 맛, 감촉의 법이다. 눈, 귀, 코, 혀, 몸이 없다면 색, 소리, 향, 맛, 감촉도 없는 법이다. 즉, 육체가 있기에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신도, 영혼도, 윤회도 없다. 육신으로 살아있음이 전부이다. 무한 개내지 무의, 없는 눈의 경계는 이에 이름이 없는 뜻이다. 눈 감아봐라. 현 상황의 뜻과 똑같이 이룰 수 있는가? 고로 육신을 벗어나 존재하는 영혼은 없다. 식계 무무 영무 무명진. 알매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다.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우리가 아는 우주의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지 않은가? 또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도형이 우주의 무한성과 물질의 순환성을 뜻하는 도형입니다. 위로 향한 삼각형 호살표는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반대로 된 역삼각형은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가득 차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대기도 공기로 가득 차 있고, 우주 바깥으로 진공 상태라고 하는데, 그곳에 우주 바깥도 우주의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는 빈 곳이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도형을 뜻하는 것이 성철 스님의 시 글귀입니다. 이시 글귀를 보면 산시산 수시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은 산은 이 산이요 물은 이 물이다 하는 뜻입니다. 산은 이 도형,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뜻하는 것이고, 물은 속정수, 감로 촉진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이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지혜를 바라게 합니다. 이 속정수 감로 촉진 명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산불시산 수불시수. 산이 아닌 이 산이요, 물이 아닌 이 물이다. 그렇습니다. 이 도형은 산이 아닌 이 산처럼 생긴 도형입니다. 석정수 감로는 물이 아닌 호르몬입니다. 산지시산 수지시수. 산은 오직 이 산이요, 물은 오직 이 물이다. 산은 오직 이 도형을 나타내는 이산 모양에 이 도형, 이것이 진리의 도형입니다. 물은 여기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발성 명상 시 촉진되는 속정수 감로 호르몬입니다. 이 명상을 반드시 배워서 따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석정수 감노 호르몬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내지 무로사 영무로사 진무. 이에 이름이 없음은 늙어 죽음이다. 또 없음으로 늙어 죽으면 다는 없는 것이다.
우주의 무한성을 깨닫지 못하면 영생의 반열에 들수 없다. 영혼도 윤회도 없다. 먼지로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곧 진흙으로의 열반이다. 열반의 뜻은 진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고진멸도 무진영무도 괴로움을 모아 멸하는 길은 없는 지에서 또 없이 얻는 것이다. 이무소득고 보리살터의 이 없는 곳을 얻는 연구는 뱉은 침, 덮어끄는 민초로, 언덕에 낳는 민초로, 언덕에 의지합니다. 이 없이 얻는 연구는 38선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여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랑 동산 역사가 반야 용선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반야의 뜻은 분별이나 망상을 떠나 과학적 증명으로 깨달아 참모습을 환히 아는 지혜입니다. 아리랑의 뜻도 이와 같이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규명하여 확연히 알아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야 용선은 아리랑 동산과 이를 설립하는 진용선을 의미하는 증표의 뜻입니다. 이 반야 용선에 나오는 부처님들의 이름을 풀이해 보면 그것이 더 확연해집니다. 일로왕 보살, 서방 교주 미타열애, 끄는 길 임금 보살은 서방 교주 미타열애로, 이 끄는 길 임금 보살은 서방 교주 미타열애라고 하는데, 서방 교주 미타열애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불교에서 얘기할 땐 미륵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오신다고 한 분이 바로 오셔서 펼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선 관음, 대원 본존 지장 보살,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 이 소리는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발성 명상에서 바로 물 아닌 물, 호르몬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대원 본존 지장 보살,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추고 그것을 찾아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옛 그림이나 고로래는 이때에 쓸수 있게 감춰놓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풀이하는 것이 예언된 인자임을 증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야용선은 죽은 영가가 극락으로 타고 가는 배가 아니라 석가열의 3000년 후 미륵 부처의 때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마련해 놓은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기 3044년입니다. 미륵불은 이미 지구에 내려와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미륵불의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용화 세계의 뜻은 하늘의 도솔천을 38선에 베껴 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가 바로 아리랑 동산 역사가 인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반야 바라 밀다고 돌리는 것 같이 물결금을 빽빽하고 두터운 연구로 신무가에 무가애구 마음에 이유 없이 걸리는 거리낌 없이 걸리는 거리낌의 연구는 무유공포원리전 이유 없이 있는 두려움에 멀리 떠나 엎드러지는 이마이다. 도 몽상 구경 열반 넘어지는 꿈의 생각 연구하여
마침내 계획을 소반으로 왜 꺼리낌이 드는가 생각하고 연구하면 죽어 썩어 진액이 될 몸을 돌려 연꽃의 소반에 앉는다. 삼세 재불의 반야파라 밀다고 38선의 인간 모두는 부처를 의지하여 돌리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터운 연고이다. 득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얻는 언덕의 김면은 홈이 두터운 그물 38선의 민초를 수호하는 어진 신사람, 38선의 배튼침 덮는 민초 끄는 이렇게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 예언인데, 이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 예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리가 세 개가 있는데, 이 보리의 뜻은 불교 경전에 안옥따라 삼막삼보리가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즉, 이 삼보리는 불교들을 뜻하는 것이고, 이 머리는 작고 다리는 없고 뱀처럼 꼰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불교들을 끌고 이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민초를 숨쉼으로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고치 반야 바라밀다. 연고를 알고 돌아오는 것 같은 물결 그물 빽빽히 두텁다. 시대 신주, 바른 이큰 신께 기원하라. 시대 명주, 바른 이큰 밝음에 기원하라. 시무상주, 바른 이 없는 위에 기원하라. 시무등등주, 바른 이 없음의 무리, 무리에 기원하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능이 더러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참 열매는 아니 비었다. 고설 반야 바라밀다 주 즉설 주알 연고의 말씀 돌리는 것 같이 물결 그물 빽빽히 두터움에 비르라. 즉 말씀으로 비로 가로되 아제 바라 승아제 눕히들어 살피고 눕히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 눕히들어 살핀다. 물결의 그물을 중은 눕히들어 살피라. 모지 사파하. 배튼침 덮어 끄는 민초는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물결의 그물 눕히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을 중은 눕히들어 살피라. 모지사파하 배튼침 덮어 끄는 민초는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눕히들어 살피고 눕히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 눕히들어 살피고 물결의 그물을 중은 눕히들어 살피라. 배튼침 덮어 끄는 민초는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지심규명래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이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제 미륵불의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성불입니다. 이상입니다.